안녕. 김예나가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군가? 오바마. 자, 김예나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미셀칸이야. 미셀칸. 자, 우리 방송반 학생 이거 좀 참아줘봐요. 김예나 이거 못 잡나? 김예나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미셀칸이야. 이것 때문에 오늘의 김예나가 된 거거든. 그 다음에 너희들 다음 김연아. 자, 방송반 학생들 나를 따라와요. 카메라 많이 따라와요. 네. 그 다음에 박지성이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구냐? 박지성. 차범근이야. 그래서 박지성은 세리초등학교 나왔다. 근데 자기 집에서 먼 안흥중학교라고 차범근다리 중학교까지 나왔다. 그 다음에 반기문이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굴까? 나. 변영태라는 외무부 장관이 나. 학교에 와서 특강을 했을 때 그런 거야. 그 다음에 오바마가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굴까? 링컨이야, 링컨. 링컨.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선수가 골프 선수 우승했다. 최경주 우승했다. 엄청? 근데 신지혜가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골프 상금왕이었다. 신지혜가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굴까? 박세리잖아.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울 때 박세리가 약말 먹고 헤드드에 있는 공을 치면서 아파라. 박세리 키즈라고 박인비라든지 이런 애들 신지혜잖아. 너희들 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롤 모델 잡자는 거야. 너희들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? 그 이유가 뭐니? 이걸 잡자는 거야. 그게 롤 모델이나. 자,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.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? 자, 그 다음에는 Who am I? 너희들 각종 검사해봤지? 너희들 있잖아. 이제 대학은 대학 간 데는 정시와 수시가 있다. 정시가 많을까 수시가 많을까? 수시. 아니.